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의 말 컨텐츠는 오비탈 캐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졌어. 자, 먼저 인터넷 금융 및 서비스 부동산. 자, 여기서 시설 탭에 가시면은 지도상에서 시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150만 달러, 160만 달러 뭐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고 장쿠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비탈 캐널을 또 사야 돼요. 58만 5천 달러가 듭니다. 일단은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설을 산 다음에 나중에도 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구매를 클릭. 자, 여러분들 시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오비탈 캐논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오비탈 캐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와, 이곳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는 모니터가 양쪽으로 쭉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는 이렇게 거대한 GTA5의 지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직접 오비탈 캐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2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감시, 수동 목표 조준, 자동 목표 조준이란 게 있는데, 감시를 한번 볼게요. 이 GTA5의 맵 전체를 제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제가 수동 목표 조준으로 다른 분을 쏴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이는 다른 유저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자, 과연 나이스 샷!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사람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50만 달러가 공중부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비탈 캐논은 쿨타임이 존재하거든요. 48분의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A few inches.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 목표 조준 기능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만 달러. 자, 뭐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닉네임을 찾아서 직접 쏠 수가 있나봐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을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울트라님.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는데요,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마우스 좌클릭만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다면은 빵이야. 나이스 샷. 자, 자동 조준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직접 오비탈 캐논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자, 과연 뭐가 올지 뜬. 와, 자, 여러분들 저는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폭사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비탈 캐논의 폭발 반경과 데미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곳에는 어벤저도 있고 이동식 작전본부에다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 준비. 와, 자, 보신 것처럼 GTA5에 존재하는 모든 탈 것들을 한 번에 폭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폭발 반경도 넓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오비탈 캐논을 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도에다가 손을 올리고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을 때는 오비탈 캐논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실제로 여기 밑에 있는 원판에 있는 지도가 움직여요. 와, 저 이거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키를 누르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와, 정말 대단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오비탈 캐논을 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와, 지금 이분께서는 젠토론호 한 대 값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오비탈 캐논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텔스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쿨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는 아쿨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에는 별거 없어요. 지금 뭐 히드라랑 헬기 하나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헬기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레이더를 피할 수가 있고요.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락처 레스터. 자, 여기 보시면은 500달러를 주고서 레이더 은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분 동안 지도상에서 저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쿨라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큐어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오피스가 있어야 돼요. 자, CEO가 된 다음에 시큐어 에이전시 CEO의 능력에서 유령연맹 11,000달러를 주면은 유령연맹을 쓸 수가 있어요. 자, 3분 동안 지도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회사원들도 같이 레이던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비탈 캐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탈 캐논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의 핵미사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끼리 사용을 한다면은 절교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